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라이딩 수업을 할 텐데 토플 시험 처음이신 분? 아, 오케이. 시험을 등록을 하면 시험장에 가면 이제 서약서 뭐 낭독하고 좀 시간이 걸려요. 입실하고 자리 배정을 받으면 리딩부터 시험을 보죠. 그래서 리딩, 그 다음에 리스닝, 10분 쉬어요. 10분 보통 쉬는 동안 바깥에 나가서 본인이 가져온 음료수나 간단한 간식 먹을 수 있고요. 10분 동안 뭐 화장실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다시 스피킹 라이딩을 봐요. 라이딩은 맨 마지막에 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어서 간식은 무조건 가져가라고 보통 추천하는데 가끔 간식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는 혹시 모르니까 두세 개 가져가세요. 너무 왜냐면 거기서 화가 나면 자기 시험에도 성적에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가져가거나 아니면 쪽지를 쓰세요. 이거 가져가면 너 시험 망할 줄 알아. 뭐 이렇게. 그래서 일단 간식은 보통 평상시에 먹던 거 있죠. 조금 기운나게 할 때 먹는 커피 음료나 아니면 뭐 이온 음료나 포도주스나 그런 거를 가져가시면 좋겠고 라이딩이 딱 시작하면 무조건 두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래서 통합형, 독립형을 푸는데 통합형은 말 그대로 통합돼 있어요. 읽고 듣고 요약문을 작성을 하는데 읽고 듣고 요약문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내가 못 쓰는 이유는 내가 아직 못 들어서, 내가 아직 못 읽어서 라고 보통 탓을 하면서 부담이 적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는 거를 많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요약문 작성할 때 리딩 패세지가 다시 왼쪽에 떠 있어서 거기에서 주어랑 목적어 필요한 거를 갖다가 수일치하고 시제일치해서 문법에 맞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한 연습을 20분 안에 쓸 수 있도록 좀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채점 기준은 일단 내용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트 테이킹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연관성 있게 쓰기 위해서 좀 필수 표현이나 템플릿 외우고 명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아는 것만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통합형은 조금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암기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첫 달이신 분은 이번 달에 좀 암기를 많이 하고 다음 달 할 때 이제 연습 좀 하다가 시험 보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독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담스러운 이유가 본인의 의견을 써야 하죠.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조금 템플릿을 통해서 얻으시고요. 30분 동안 300단어 이상을 써야 좋고요. 여러분은 한 350단어 정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350단어 정도 쓰면 28점, 29점 정도까지는 쉬운데 만점은 사실 470단어 이상부터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돼 하면 글자 수가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점 기준은 주제를 잘 다뤄야 해요. 주제를 잘 다뤄야 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주제에 맞게 답을 효과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브레인스토밍 할 때 긴차구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긴차구라는 거는 이제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연습을 할 건데 주제에 맞게 좁혀서 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는 gain confidence, gain confidence, gain confidence in, gain confidence in 시작.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다음 세 개 중에서 무슨 방법이 좋아? 라고 물어보면 그 세 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테크닉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있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고 뭐 세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아 이거를 이용하면요 스트레스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답을 하면 효과적으로 답을 했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 이해되세요? 왜 문제가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 다음 세 개 중에서 뭘 할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긴밀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맞게 적절하게 답을 하는 거예요. 긴밀하게. 그래서 좁아진 범위 안에서 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니 하면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스토리를 전개를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친구를 사귀는데 뭐가 제일 좋아 하면은 뭐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라는 결과물로 연결을 시키는 게 긴밀함이고요. 차별화라는 건 뭐냐면 선택지 사이에 너는 제인이 좋아, 존이 좋아 라고 물어봤으면 제인이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인이 더, 전보다 좋은 이유가 차별적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얘는 재미가 없는데 얘는 재미가 있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못생겼는데 얘는 잘생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차별적 이유를 대야지 그냥 얘가 좋아, 포그잼플 얘가 좋아 이렇게만 쓰면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차별적 이유, 그 다음에 구체화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능력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야 선생님의 숙제를 맨날 내주는 게 좋니? 라고 나오는데 example에다가
그냥 혼자 열심히 공부했더니만 성적이 올랐네요 라고만 답을 하면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본 주제인데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등장하지 않게 되면 주제를 또 효과적으로 다루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김차고라는 걸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래야 효과적인 답을 하고 명료하게 작성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을 잘 외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공하다라는 표현 뭐 알아요? Succeed 시작 이거랑 achieve success 딱 두 개만 쓰면 돼. 그러니까 표현을 명확하게 쓰지 예를 들어서 성공한다 make success 이런 표현 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은 내가 아는 거를 잘 쓰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 때 수식어를 넣어서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외울 문장이지만 여러분 바쁜 초등학생 요새 되게 바쁘다? 세미콜론 집안일 하면 좋아 안 좋아?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세미콜론을 다루는 방법은 뒤에 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요새들 되게 바쁘다? 세미콜론 집안일 하면 좋아? 그러면 여기에 답을 해야지 내 동생 바쁘지 않거든요. 한가하거든요. 만 답을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새 애들이 바쁘다? 세미콜론. 집안일 하면 좋아? 그러면 집안일 하면 좋아? 안 좋아? 전제가 뭐냐면 애들은 바빠. 그러면 바쁜데 집안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시간을 빼앗기겠지? 시간 빼앗기다. 빼앗기다. 두 개 외우거든. Account for랑 take up. It takes up. 시작. A lot of their time and energy. 이것도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좋은 문장인데 이제 문장들을 보통 템플릿에 암기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수식어구를 넣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연습하면 It takes up a lot of their time and energy that can be spent on that can be spent on other important matters such as their studies. Such as나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붙이는 연습을 좀 하면서 문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더 좋은 문장, 명료한 문장을 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들 잘 외우고 수식어 연습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문장이 긴 게 좋냐? 그건 아니에요. 가끔씩 글을 보면 장황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되게 문장이 길긴 한데 수식어가 붙어서 글이 더 좁아지면서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글이 퍼지는 경우가 있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게 계속 다른 얘기가 돼. 이러면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범위를 좁혀주는 걸로 수식어를 넣어라. 예를 들어서 걔가 그걸 통해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게 되었어. Maintain a good behavior. 시작. 그럼 궁금하잖아. 좋은 태도 어떻게? By raising his grades in school. 성적이 오르면서. by 같은 걸 붙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 좋은 글이다. 그래서 뭔가 수식어를 넣어서 좁혀서 답을 하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론 하나는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져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에세이를 한 편 읽어보라고 할 텐데 topic sentence라고 본론 하나의 topic sentence라고 제일 첫 문장이 있으면 밑에 있는 모든 문장들이 이 문장에 속해야 해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문장이 들어가면 감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성 있게 쓰는 일관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문체의 다양성 때문에 여러분은 비동사, have 동사, get 동사만 쓰면 점수가 고득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동사도 다양하게 쓰고 수거도 외워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암기와 훈련이 필요한데 그건 일단 템플릿으로 하고 주제를 다루는 연습은 따로 해서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써야지 만점이냐? 그 방향을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점짜리, 그다음에 29점짜리 글이 어떤 건지도 볼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30분 시간 활용하는 방법인데 모든 에세이는 브레인스토밍 아웃라인 타이핑이라는 걸 거쳐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김차고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 잡을 때는 1, 2, 3, 4, 5, 6, 7 일곱 문장 만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본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A, C, B, B, C, C, minus A 그 다음에 가정법 해가지고 쓰는 연습을 할 건데 쓸 내용을 좀 정해놓고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이핑하는 연습은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막판에 시작 못해요. 그래서 복습할 때 쭉 타이핑하면서 손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타이핑 때문에 시간 안에 못 쓰는 게 제일 성의 없는 시험 준비겠죠. 그러니까 타이핑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검토는 2분 남겨놓고 문법 검토만 쭉 시험장에서 하시는 거고요. 종료 버튼 누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분 딱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혀요. 저장돼서. 그래서 보통 10초 남겨놓고 그냥 가만히 멈춤으로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템플릿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논리와 표현
명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조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템플릿 문장을 외워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 표현을 외워야 돼. 그래서 10대 학생들, teenage students, 시작. S 붙여서 외우는 거야. 쓸 거니까. 그 다음에 have a part-time job 해도 되고 have part-time job, 시작. 공부를 잘한다 할 때 study better 하지 말고 improve one's academic performance, 시작. 중요한 역할이다, play a vital role in, 시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 야, 공부 중요해, 공부해.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영어할 때 studying is important 이렇게 쓰겠죠. 근데 막상 미국 애들은 be important 안 쓰죠. 이게 왜 명확한 문장이 아니냐면 미국 애들은 뭐 하는 데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듣거든. 근데 뭐 하는 데 중요하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studying is important. 그럼 미국 애들은 in what? 뭐 하는 데? 라고 물어보겠지. 이게 결국 명확한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거를 애초에 그냥 play a significant role in, 예를 들어서 studying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chieving greater success in life, 이런 식으로 써야지 명확한 문장이 되는 거라 애초에 표현을 가지고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문장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템플릿 가지고 이제 샘플이 가능한 문장들은 사실 여러 개가 가능한데 보통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만드는 문장이 맨절이에요. 그래서 맨절 가지고도 물론 만들 수 있고 allow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allow를 만드는 좀 연습을 하시는데 그래야 문장이 좀 다양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해보면 요거는 반별 게시판에 제가 첨부하여 올려놨어요. 독립형 필수 표현인데 이거는 주제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써야 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중에 공부할 책임감 템플릿 중에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우면 좋아 안 좋아 뭐 이런 주가 있는데 개를 키우니까 되게 좋은 거야. 왜 좋냐면 개를 키우니까 왜 좋죠? 하지 말까요? 그룹으로 공부하면 왜 좋은 거예요? 내가 개를 키우니까 책임감이 길러졌어. 왜 그러냐면 내가 제 시간에 딱 먹이를 주니까 개가 안 아파. 내가 게을러가지고 먹이를 안 주니까 개가 아파버렸어.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지. 아, 내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My laziness. 시작. 내 게으름이 개를 아프게 하고 그냥 My punctuality. My punctuality. 시작. Allow라는 단어를 써서 allowed the dog 그 개로 하여금 to stay healthy 건강하게 하더라. 그래서 when절만 계속 남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topic을 주어로 써서 my punctuality 내가 시간을 잘 지키는 건 punctuality라고 하거든요. My punctuality 시작. Allowed the dog to stay healthy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My laziness 시작. 내가 게으르니까 deter the dog from staying healthy 건강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뭘 하게 하도 못하게 하더라. 사실 통합형에서 더 많이 쓰여요. 어떤 새가 있는데 몸이 되게 큰데 큰 날개 때문에 날 수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주제가 있는데 큰 새 날개가 커서 날 수 있었어. It's large wings. 시작. Enable the bird to fly. It's large wings. Deter the bird from flying. 날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when the bird 대저 뭐 large wing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allow나 deter 같은 걸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사를 의도적으로 좀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가지다는 기본적으로 한 세 개 동사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건강 유지하다 stay healthy 시죠. 되게 쉬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자꾸 stay healthy 이렇게 쓰고 maintain healthy 이렇게 쓰니까 표현을 healthy 쓸 때랑 health 쓸 때랑 잘 구별해서 정리를 하세요라는 거예요. 야기하다도 한 다섯 개 정도 외워야 하고 어울리다, play with라고 안 쓰는 거 알죠? 내가 사회성이 길러졌지, develop my social skills 할 수 있었어. 그거에 대한 걸로 나는 다양한 애들하고 되게 잘 어울려. Get along with, 시작.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다른 애들하고 어울려. Get along with, play with가 아니라 play with는 정말 공차고 노는 거고. So interact with, socialize with, 뭐 등등 여러 개 표현이 있지만 play with라고 쓰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표현은 보통 모르면 유학까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심하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다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쓰는데 정말 많이 틀려요. affect 다음에 to를 많이 쓰는데 타동사에서 affect, influence, impact, have an effect on, have an influence on, have an impact on. 이게 어떻게든 많이 쓰냐면 하나는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도 많이 쓰이고 굉장히라는 부사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negatively affect 시작. negatively influence, negatively impact. 무슨 말이냐면
affect negatively 이렇게 쓰지 않아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목적어 명사를 부사가 수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동사 앞에 붙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 앞에 붙고 have a negative effect on 시작.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Have a negative impact on. 내가 게으르니까 걔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야. My laziness 시작. Could라는 조동사 가지고 써볼게요. Could negatively affect the dog 시작. My laziness could negatively influence the dog. My laziness could negatively impact the dog. My laziness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dog. Could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연습하고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는 다음 네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니? 구매할 때, when purchasing 할 때 제일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뭐니? Have the greatest impact on. 시작. 이거는 뭐랑 다르냐면 the best way. 물건을 구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니? 이랑 달라요. 이해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the right, 맞으니까. 나한테 제일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니? 내가 200달러밖에 없어서 중고 컴퓨터를 사려고 했는데 글쎄 광고를 보고 그 연예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빚을 짓고 내가 2000달러짜리 컴퓨터 사버렸잖아.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니?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후회를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게 영향 주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의존하다라는 정도는 이 정도는 써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동의어 찾을 때도 필요하지만 문제에서 너는 뉴스 비슷한 거 볼래? 다른 거 볼래? 뭐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watch, read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계속 read, read, watch 이것만 쓸 수는 없거든. depend on 쓰면 돼요. When people depend on 시작. Many different news sources. They can have an objective view. Have an objective view.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depend on 써야지. 계속 watch, read 이것만 쓰기에는 좀 그래요. 돈을 쓰다는 되게 표현이 많지만 spend on, invest in, pour into 이렇게 어울리게 쓰면 틀리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정부 주제 중에서는 대부분 돈 쓰는 거거든요. 정부가 여기에 써야 돼, 저기에 써야 돼. 아, 여기에 써야죠. A에 돈을 써야죠. When the government spends more money on A. When the government invests more money in A, when the government pours more money into A, 다 쓸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쓸 수 있도록 연습하고 고수하다, 세 개 뭐 있어요? Stick to, adhere to, cling to. 무조건 알아야 되는 표현이고 여행하다도 주의해야 될 게 되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 자꾸 써. When I trip to Europe, 이런 거 없어요. Trip을 동사로 쓰지 않죠. Take a trip, 시작. Go on a trip. Take a vacation. Go on vacation. 어가 원래 없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make a trip 이렇게 쓰지 않아요. make a trip은 이동하다이고 여행하다는 take a trip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루다 이것도 되게 쉽지만 handle it 자꾸 이렇게 쓰니까 handle은 with가 없고 with가 오는 건 deal with, cope with 이런 표현들이다. 자, 그 표현들은 외워서 내일 시사대에서 퀴즈 보시면 되고 독립형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 보통은 agree, disagree 타입이 제일 많고 선택 주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까 써야지 점수가 잘 나온다고 했냐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쓰는 게 점수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명료해야 된다. 일관성 있어야 된다. 다양한 문체를 구사해야 된다. 아까 채점 기준 설명드렸죠. 그러면 구조는 어떻게 잡느냐. 서론, 본론 하나, 결론으로 일단 시작할 거예요. 만점은 본론이 두 개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본론 하나 가지고 만점 받아오시는 분도 있긴 한데 자기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문장이 많아서 오히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본론 하나에 지금 현재는 27, 28은 쉬워요. 근데 만점은 본론 두 개가 훨씬 더 수월하니까 내가 만점을 무조건 받아야겠으면 본론 두 개로 연습을 하세요. 이해되시죠? 다만 25부터 시작해서 한 28 정도까지 괜찮다 하면 본론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서론 하나, 본론 하나, 결론 하나는 있어야 해요. 결론 없으면 굿 안 나와요. 단락은 세 개가 있어야 해요. 이해되세요? 근데 처음에 왜 본론 하나 가지고 연습을 하냐면 본론 두 개를 썼는데 두 번째 바디가 오프 토픽이면 오프 토픽 처리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잘 쓰고 하나가 불안하면 쓰지 않는 거를 추천하고요. 본론 세 개를 쓴 적도 있어요. 옛날에. 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본론 세 개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아웃라인 연습을 이제 매 수업마다 많이 할 텐데 자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자 문제 Do you agree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Students with tiny rooms achieve greater success than those with massive ones. 그 다음에 나오는 게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자, 요거는 요새 나오는 주제 중에 특성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이걸 보고 템플릿을 외운 템플릿 쓰지 마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 인사를 쓰지 마 이렇게 해석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건 왜 나온 거냐면 자기가 외운 example를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ETS에 항의를 한 거야. ETS에서 항의를 할 때 ETS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너가 외워서 점수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주제에 맞지 않아서 심각하게 감점을 시킨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5세에서 10세의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오락하면 좋아 안 좋아 이런 주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5세의 10세의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P-볼론만 작성하면 점수는 안 나와요. 조건에 맞춰서 수업 시간에 비디오 게임 사용하면 좋아 안 좋아 그러면 이 example에 반드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비디오 게임을 이용해서 뭘 하게 해서 이게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특히 구체화할 때 스토리 만들 때 범위를 잘 좁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고 이거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노란색 부분이 중요한데 자 문제를 보면은 비교급으로 나왔죠?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뭐죠? 방을 잘 정리한 거. 다른 하나는 뭐예요? 지저분한 방이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어그리를 하게 되면 나는 방을 깨끗이 정리한 애가 더 큰 성공을 한다. 인 거고 디스어그라면 아니 그렇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야. 지저분해도 성공할 수 있어. 이거죠. 그러면 차별화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하는 대상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 이 말 이해돼요? 그 다음에 성공하고 연결을 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구체화. 계속 방이 깨끗한 학생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걔는 항상 매일매일 쓰레기를 비웠어 혹은 공부하기 전에 30분씩 책상 정리를 했어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야 글을 디벨롭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아 방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찾는 물건을 찾을 때 쉽겠지 빨리 찾을 수 있겠지 아니면 디스트랙션스가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더 잘해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거나 방 정리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공하는 이유는 안 해야 시간 낭비 뭐냐면 이것 때문에 시간 낭비를 안 하고 이 시간에 오히려 더 공부해서 좋다라고 논리를 필 수도 있는 거예요. 답이 여러 둘 다가 가능해요. 위 아웃라인하고 두 번째 아웃라인이랑 스토리를 본론을 이렇게 전개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예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세요.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실제로 학생들이 쓰는 에세이예요. 이거는 소위 제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앞으로 우리는 긴밀함이 약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랑 연결하지 못했어요? 성공이랑 연결하지 못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건강하기 위해서 두 개 중에서 뭐 할래요? 뭐 이런 주제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싫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건강하고 연결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것처럼 긴밀함이 약한 거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왜 점수가 안 나오냐면 야 내가 원래 반에서 30등이었는데 방 정리를 안 하니까 1등 하더라. 방 정리를 안 해야 공부를 더 잘한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 뭐가 안 된 거야? 차별화가 안 된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유가 반드시 차별적 이유가 포함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려면 방이 깨끗하면 공부를 잘한다? 왜냐면 디스트랙션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이러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별적 이유를 대야 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암기를 할 거야. 차별한 문장들을.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쫙 외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습하면 훨씬 좋아져요. 그러면 아웃라인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아웃라인을 잡냐면 문제가 비교급 주제가 제일 많아요. A가 좋아, B가 좋아. 그럼 내가 만약에 A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일 흔한 아웃라인은 A가 좋은 두 가지 이유를 쓰는 게 제일 흔한 아웃라인 첫 번째 거 괜찮고
두 번째처럼 잘 생각이 안 나면 B에 마이너스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세 번째 것처럼 아싸리 다른 거에 단점들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A가 B보다 좋아요 해놓고선 본론 2에다가 B의 장점 쓰는 건 안 돼. 왜냐하면 A가 B보다 더 좋은 거를 뒷받침하지 못하죠. 오히려 내 주장을 약하게 하죠. 이 말 이해돼요? 쌤 나중에 깔 건데요. 깔 거면 괜찮아요. 근데 까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별로 안 좋다. 다섯 번째는 왜 안 좋냐면 바디1과 바디2가 내용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한 바디에 넣어야 되는데 바디1, 바디2가 겹치면 한 3점 정도 깎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본론을 쓸 거면 내용이 달라야 하고요. 하나의 내용은 하나의 내용으로 뭉쳐져야 돼요. 여기까지 되죠? 이게 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표현들을 외우고 에세이 한 편을 볼 건데 자, 표현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최대한 일단 수업 시간에 외워보세요. 생활 환경을 뭐라고 하냐면 living environment라고 그래요. living environment. 시작. 부교재로 보시고 싶으신 분은 12페이지예요. living environment. 시작. 중요한 역할을 하다. 12. play a significant role in. 시작. to 쓰지 않고 in 쓴다. significant 말고 vital, crucial, key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일하는, 일하거나 노는 많은 곳에서 many of the places where they work or play. 시작. 자, 템플릿을 통해서 문장을 좀 연습을 하죠. 관계부사도 좀 쓰는 시도를 좀 해보시면 좋고요. 성공하다 두 개가 뭐 있다고요? succeed, achieve success. 혹시 더 큰 성공 얘기하고 싶으면 greater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achieve greater success. 시작. 서론에 들어가는 템플릿 문장 중에 하나인데 양쪽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보스 다음에 복수명사를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안 쓰는 경우도 많고 on 나오면 무조건 소유격하고 같이 써야지 on을 단독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익히면서 s 안 틀리고 잘 쓰는 연습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문장 중에 하나니까 천천히 두 번 하면서 외울게요. 시작. Both sides may have their own reasons to support their views. 다시 시작. 양쪽 다 나름대로 각각 이유가 있을 거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If I had to choose, I would say 해서 가정법으로 쓸 건데 문제 중에 가정법으로 나오는 주제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가 상상해봐라. 대학교 4학년 한 학기를 남기고 있다. 그러면 너는 기존에 들었던 교수 수업을 들을래? 새로운 교수 수업을 들을래? 새로운 교수 수업을 들으면 기존 거에 비해서 차별화. 뭐예요? 새로운 체험을 하겠죠. 이는 지루하지 않아서 즐겁다. 뭐 소위 행복 템플릿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수업을 듣게 되면은 뭐예요? 새로운 걸 접하니까 broaden their horizons 하죠. 그래서 내가 narrow view가 아니라 넓은 view를 특히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되었다. 이런 논리로가 만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본론일 본론일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가정법 주제도 있으니까 가정법으로 일단 연습을 하는 게 좋겠고 as follows는 밑에서라는 수거이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적을 높이다라는 건 improve one's academic performance이죠. 재충전하다, recharge one's battery이죠. 이 표현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take a rest, 쉬잖아. 쉬면 갑자기 공부를 잘하잖아.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쉬면 왜 공부를 잘하고 더 퍼포먼스가 올라가죠? 쉬면 재충전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돼서 재충전이 되면 에너지가 더 많아서 훅 쏟을 수 있는 거야. 요거를 설명을 해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recharge one's batteries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 쉬죠? 한 번 더? 그리고 보통 그런 거 아마 수업 후기 같은 거 읽어보시면 되게 빨리 쓸 수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보통 나중에 본론 들어가면 1, 2, 3, 4, 5, 6, 7, 7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4번하고 6번은 정해져 있어요. 1번이 딱 정해지면 4번하고 6번은 정해져요. 그러면서 그 4번하고 6번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공부를 못했다, 6번이 공부를 잘했다예요. 잘하게 되었다. 5번에 이제 여러분이 5번을 약간 변형해서 쓰시는 주제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 이제 4번 자리에 막 쓸 내용, 6번 자리에 막 쓸 내용 이런 것들은 좀 외워놔야 구체화를 잘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했다. Did not study well. 이렇게만 계속 쓸 수는 없고
자꾸 산만하고 딴짓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 늦잠 부리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공부 잘하는 모습은 집중력이 좋고. 근데 한국말에 또 좋은 게 나쁜 좋은 굿이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그냥 집중력이 굿하고 열정도 굿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력은 롱하고 스팬이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열정은 스트롱하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a longer attention span 시작. 붙여서 외우세요. A longer attention span 시작. 열정은 a stronger passion in their task 시작. Delay gratification이라고 해서 사실 성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래요.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하고 싶은 걸 좀 미룰 수 있는 능력. Self-discipline하고 좀 비슷한 단어인데 이런 게 필요하대. 그래서 better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이것도 좀 외워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문제에서 이런 주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요새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비디오나 여러 가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잖아. 이런 것들이 나쁘기 때문에 아예 뭐 못 보게 하는 걱정 제재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여기까지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보게 해야 되니 30분으로 제한해야 되니 뭐 이런 주제가 있거든요. 그럼 30분으로 제한하든 마음껏 보게 하든 보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면 스트레스 풀 수 있어. 이런 건 점수가 안 나와. 이 말 이해되죠? 그럼 30분으로 제한하는 거랑 마음껏 보는 거랑 결국 뭘로 차별해야 되냐면 제한으로 차별해야 되거든요. 이게 self-discipline이에요. 그러면 난 30분만 봐야 한다라는 자제 능력이 생기면 나는 성공에 필요한 중요한 자제를 함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차별화를 할 때 보니 안 보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맘껏이니 자기절제니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이나 템플릿을 제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Gratification이. 알겠죠? Delay gratification 시작. Gratification이 만족이고 Delay가 이제 지연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부 못하는 모습으로 산만하고 Get distracted easily 시작. Procrastinate act on impulse. 그리고 이제 flunk math and science가 이제 낙제하다라는 표현인데 이런 템플릿을 익히면서 과목명, 학문명, 무관사, 단수 취급이다. 이런 것도 정리를 하세요. 여기다 같은 거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재집중하다, refocus on their work라고요. 시작. 여러분이 일의 의미를 하고 싶잖아. 그러면 work, tasks, work, tasks, projects 세 개 쓰면 돼. 세 개 쓰면 충분하거든요. work만 불가사냐. work가 그러면 항상 불가사냐. 그건 아니고 예술작품 얘기할 때는 works, artworks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냥 일의 개념일 땐 불가사냐. 그래서 work 한번 쓰고 그 다음에 task 쓰고 project 쓰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긴장 같은 걸 풀다. let off some steam 시작. 열받는 게 훅 나가다 라고 연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routine은 원래 불가사 명사인데 영어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불가사 명사라고 외웠는데 어가 막 붙고 이런 게 싫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 먹었니? 뭐라 그래요? Did you have? 반사 없죠. 그냥 breakfast라고 하는데 야 오늘 아침에 너 뭐 가족들 오고 막 난리가 났던데 너 Did you have? 갑자기 어가 붙어가지고 a good breakfast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식으로 형용하는 단어가 붙으면 어가 붙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융통성 있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거부를 하고 안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관사나 문법적인 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정확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구사하시면 돼요. 심지어 이런 질문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때 얘기하지만 뭐 성공하다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외우면 돼요. 뭐 이런 것도 다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아웃풋하기 위해서 외우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outdo others 시작. 이것도 영작하다 보면 계속 do better than, do better than, do better than 이것만 쓰면 쓰기 되는데 그 do better than 대신 outdo, outperform 하면 이 자체가 비교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아까 채점 기준이 문체를 다양하게 구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좀 구사를 하면 좋죠. In a, make constant effort, make constant effort 시작. 노력하다도 두 개 외우면 충분해요. Make constant effort랑 이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고 노력을 좀 꾸준히 더 쏟다, put, 곧 볼 거야. Put in, put in more effort 시작. 주제에 따라서 put in more effort 있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너는 하고 싶은 거 할래 돈 많이 받는 일 할래 뭐 이런 주제일 경우에 돈을 많이 받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한다라고 쓸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걸 해야 더 열심히 한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받으면 돈은 필요하잖아.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데 그래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돈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더니 put in more effort 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put in more effort 시작.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뭐가 있냐면 월급과 상관없이 꾸준히 노력하죠. 그래서 make constant effort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요 정도 외우면 충분해요. In a safe way. 시작. 다루다 세 개. 그래서 표현들 외웠죠. 자 그러면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구나. 장점 이거는 far away 이건데 예를 들어서 A is better than B 이 문장이 제일 많은데 이거를 paraphrasing 하라고 하면 it is better to 부정사 than to 부정사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그거보다 A의 장점이 B의 장점을 능가해 이런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The advantages of A 시작. The advantages of B. The advantages of B. The advantages of A 이해돼요? Far away 이해돼요? 근데 the advantages of를 those of로 바꿀 수 있어요. So the advantages of A 시작. Far away. Those of B.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s I have mentioned above.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쓰는 표현인데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 be overestimated. 시작. In the pursuit of success in life. 이런 식으로 뭘 추구하는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그럼 그리고 이제 표현이 문장이 나오는데 문장 좀 외우면서 글을 쓰는 데게 만들자고 했죠. 요 문장은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take up 단어 기억나시죠? 꽤 많은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야 요새 젊은 사람들 바쁘지? 근데 집안일 하면 좋아 안 좋아? 바쁘지? 알바하면 좋아 안 좋아? 야 바쁘지? 자원봉사 할래 말래? 다 무슨 답이 될 수 있냐면 안 할래. 아우 성과 떨어져. 왜? 시간 빼앗기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별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워도 돼요. 그래서 외울게. 천천히 시작. It takes up a lot of their time and energy. 끊고. They can be spent on other important matters. 좀 더 친절하게. Such as their studies. 이해돼요? Studying 아니라 studies라고 하고 other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는 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eter A from B 쓰는 걸로 밑에 있는 문장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부교재 보시면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에세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 게시판에 소리내서 다섯 번 읽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왜 읽어보라고 하냐면 지금 좀 전에 본 표현들이 쭉 에세이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잠깐 앞에 화면 보시면 서론이고요. 서론 내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본론 7단계로 해서 1, 2, 3, 4, 5, 6, 7, 7까지 있고 7까지 있고 그 다음에 결론 요 정도 분량이 한 29점 나오는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론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아, 이 정도 표현 가지고 내가 쓸 수 있겠다라는 좀 감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 에세이를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는 표현하고 문장만 아까 문장 그 두 문장만 외우면 되고요. 요거는 소리내서 읽으면서 논리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씩 논리를.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브레인스토밍인데 잠깐 앞에 화면 보세요. 부교재에도 있긴 하지만 진하게 된 부분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부교재 14페이지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부교재 14페이지. 양쪽에 하나는 뭐예요? 비슷한 친구. 다른 쪽은? 다른 친구. 뭐가 더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브레인스토밍 하지 말고 뭐가 더 좋아? 라고 물어봤으니까 better에 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돼. 아, 친구 다르면요. 아, 친구 사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면 공통된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왜냐면 문제가 더 좋은 심리 어려움으로 물어본 게 아니죠. better, 장점, 단점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보통 긴밀함의 배를 장단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차별화 나한테 주어진 두 가지 선택이 뭐예요? 비슷한 친구 다른 친구죠? 그러면 example에다가 나랑 다른 친구 나랑 비슷한 친구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구체화는 행위해야 되니까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얘도 축구를 좋아했다 이해돼요? 내가 김치를 좋아하는데 얘도 김치를 좋아했다 얘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좋아했다 이런 식으로 취미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럼 왜 좋죠? 다른 친구에 비해서 공감이 잘 되죠. 이해가 잘 되죠, 서로. 다른 친구가 좋아? 그럼 다른 친구는 왜 좋아? 내가 되게 내성적인데 되게 외향적이야. 서로 complete each other. 서로 도와주죠. 서로
보고 배울 수 있고 서로 보완하죠. Complete each other. 그죠? 아니면 더 매력적으로 끌릴 수가 있어요. 친구가 없네. 비슷한 친구가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친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면 보통은 더 즐거운 시간 가져.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이해돼요? 비슷한 친구끼리 하게 되면 훨씬 더 뭐야? 안 싸워. 갈등이 적어. 이렇게 쓸 수 있고. 같은 말이 뭐야? 다른 친구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종교가 다르면. 다른 친구는 뭐예요? 훨씬 더 끌릴 수 있죠. 새로운 체험으로 지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는 뭐 견문이 넓어지는 장점도 있겠죠. 이런 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긴차부를. 무슨 문제죠?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이런 게 가능하고 이거는 오프토픽입니다. 또 써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